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7월 중순 때 현대사에서 신상품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8월 초부터 이 현대사에서 집중적으로 설계사들을 교육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제가 누구예요? 보험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일단은 7월 중순에 나왔고요. 이 상품은 이제 암을 제외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두둑히 보장을 좀 강화하고자 나온 상품이고요. 내용을 드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도 알차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독적으로 현대사에서 나왔는데 몇 달 후에 현대상을 또 모방한 타 회사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현대상 저는 이제 보호망이고요. 이제 프라임에스의 본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건강한 심혈 케어 보험, 말 그대로 앞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 줄임말로 심혈 케어, 말 그대로 심장 질환과 그 다음에는 뇌혈관 질환이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케어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는 거죠. 자, 자세하게 키포인트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요 핵심 포인트, 업계 최초, 업계 유일하게 부정맥과 심부전증이 진단비가 탑재가 됐어요. 현재 국내 모든 보험사는요, 수술비나 아니면 실비에서 병원비 보장이 되지만 부정맥과 심부전증 진단비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각각 보장받는 혈관 진단비. 자, 심혈관은 부정맥과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이 보장이 각각 되고요. 그 뇌혈관 진단비는 이제 뇌졸중과 그 다음에 뇌혈관 후유장애가 각각 보장이 되는 게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업계 최초, 업계 유일하게. 솔직히 업계 최초, 업계 유일하게 이런 말은 솔직히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금융감독에서 걸려요. 근데 이렇게 나왔던 건 진짜 업계 최초니까, 그리고 업계 유일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대동맥박리, 그리고 출산경화, 말 그대로 동맥경화죠. 그리고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업계 유일해요. 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계속 치료비나 그리고 가사 도우미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진단 받으면 이 후유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가사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가사 도우미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가입 후에 뇌경색 진단이나 혹은 뇌출혈 진단으로 보험금 지급 시 뇌혈관 진단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죠? 뭐 설계사분들이나 가입자분들도 요즘에 다 알 거예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받고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거하고 수술하면 끝나지만 물론 나중에 이기나 이런 거 항암치료 받고 계속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뇌혈관 진단비는 요 후유증이 무섭다는 거죠. 새로운 진단을 받으며 담보는 소멸이 됐으므로 보장받은 진단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싼 뇌혈관 진단비 가입했는데 진단 일회성으로 받고 소멸되니까 매우 아깝잖아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이요. 암이나 뇌졸중이나 다른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더 비싸요. 가장 비싼 게 뇌혈관 진단비예요. 나중에 설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새로운 뇌혈관 체계. 자, 뇌혈관 진단비는요, I60서부터 69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I63이에요. 뇌경색.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뭐 뇌출혈도 있는데요. 솔직히 뇌출혈은 거의 다 안 걸려요. 뇌출혈은 안 걸리고 대부분 뇌경색이 진단이 많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진단비가 매우 비싸잖아요. 여기서 I60서부터 I69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요. 진단비 받고 소멸이 되고 다음에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금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최초 1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60서부터 62가 뇌출혈 진단비고요. 요거는 이제 생명보험에서 특약이 있잖아요. 거의 확률이 거의 드물어요. 제가 14년 동안 있는데 뇌출혈 진단받은 사람 한 명 봤어요. 자, 두 번째는 I60서부터 63. 요게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뇌경색이 이제 뇌졸중 진단비에서 커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I60서부터 63 그리고 I6566 요게 뇌혈관 진단비 2로 따로 분리가 됐고요. 그전에는 뇌혈관 진단비가 이제 60서부터 69 딱 1,000만 원이면 이 코드가 다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에서는 내혈관 진단비 1, 내혈관 진단비 2로 분리가 됐어요. 이 부분을 왜 분리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내혈관 진단비가 이 하얀색 부분, 이 내혈관 진단비 2로 분류가 됐고요. 내혈관 1은 I64, I67, 68, 69로 따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두 개가 세트로 이제 가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내혈관 진단비 1,000만 원만 있으면요.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진단비 받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혈관 진단비 1, 2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I64 내경색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진단비만 받고 이 내혈관 진단비 2는 없어지고요. 내혈관 진단비 1은 살아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I64나 67, 68, 69는 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I67 내혈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I67이기 때문에 내혈관 진단비 1은 없어지고 내혈관 진단비 2는 남아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내경색 진단을 받으면 이 내혈관 진단비를 또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한 번만 받고 끝났는데 이번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혈관 1을 받으면 2는 살아있어서 나중에 또 추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내혈관 진단 2를 받으면 내혈관 1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 진단비도 보장된 새로운 심혈관 체계가 따로 탑재가 됐어요. 일단은 I20부터 2호가 2호가 허혈성 심장질환이거든요. 근데 I21에서부터 I23 이게 급성신경염색이에요. 솔직히 급성신경염색 받는 사람 제가 또 항상 얘기하잖아요. 통계치에 의하면 제가 14년 동안 못 봤어요. 한 번도 보험 청구한 사람은요. 내혈관 진단비는 한 명 봤는데 급성신경염색 솔직히 못 봤어요. 거의 다 급성신경염색 진단받은 사람은 통계치에 의하면 뭐 20% 정도 된다는데요. 근데 왜 제 주변에 없을까요? 급성신경염색 진단받은 경우는 거의 힘들어요. 거의 다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갑갑하고 답답하면요. 요거예요. I20 협심증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구성을 하시면 I20부터 2호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요것도 내혈관 진단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원이랑 2랑 분리가 된 것처럼 똑같이 심혈관도 분리가 됐어요. 자, 기타 심장질환 I46 그리고 47, 48, 49, 50 요거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건요, I46이에요. 인공소생에 의한 성공한 신장정지. 요 진단비를 솔직히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예, 심혈관질환 2는 I1, 22, 23, 46. 요게 따로 심혈관 2로 나눠졌고요. 반대로 심혈관 1, I20, 24, 25, 47, 48, 49, 50이 심혈관 1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협심증 진단 받았으면 이 심혈관 1이 받고 없어지고요. 이 심혈관 2가 살아있고요. 그 나중에 진단 받으면 또 나오고 반대로 심혈관 진단비 2를 진단 받으면 나중에 협심증을 받으면 각각 보장을 보장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좋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심혈관 진단비 보장 범위는요. 일단 심혈관 1, 2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1, 2 다 합치면 I21에서부터 I50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하면요. 요 I21에서부터 2호까지만 보장이 됐어요. 중간에 I2465 보장이 안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은 요 세 가지 코드만 보장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1, 2를 같이 구성을 하면 이 중에 하나는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이 걸리면 나중에 2도 따로 진단받으면 받을 수도 있고 2가 먼저 걸리면 1도 나중에 보장을 각각 받을 수가 있다. 자, 내혈관 심혈관 보장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전에는 이제 1,000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내혈관 1은요. 그리고 내혈관 2는 뇌졸중 보장이죠. 이거는 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1세부터 60세까지는 200, 그 다음에 3,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내혈관보다는 내혈관 2가 걸릴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진단비 한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61세는 100만 원, 밑에는 1,000만 원. 이제 심혈관 지원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부정맥과 심부전, 협심증 보장이 되는 건 50세 전에는 1,000만 원이고요. 이제 심혈관 2는 이제 5,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51세부터 60세까지는 200만 원, 5,000. 61세는 100만 원,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자, 심혈관 진단 및 그리고 수술담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5대 혈관이에요. 이제 폐성 심장병, 폐순환 질환은 I26부터 28이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 동맥류, 박리 이건 71이에요.
근데 이 네 개도 많이 걸리지만 가장 다섯 번째 죽상경화증, 이게 정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I70인데요. 요거는 61세부터 50세까지는 100만원밖에 구성이 안 돼요. 왜냐? 권리 확률이 높으니까. 높은 거는 보험회사도 손해율이 통계치에 의해서 높다 보니까 가입 한도를 좀 줄여놨어요. 이거는 좀 보험사 입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 예, 수술시에는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51세부터 60세는 1000만원, 61세 이상은 200만원이에요. 그 전 나이에는 40세 후반까지는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심내 및 5대 혈관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다발성 혈관은 이제 4종인데요. 하지나 일단 정맥류,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 그 다음에 장애, 혈관 장애, 그 다음에 치액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 코드를 받으시면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61세 이상은 10만원이고요. 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지 정맥류와 치액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하지 정맥류 했는데, 일단 연령별 가입 금액은요. 심내 혈관 11종에서 입원을 하시면 1일부터 180일까지 5만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61세 이상부터는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심내 혈관 11종 수술 입원 일당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1일부터 60일까지는 5만원, 그 다음에 다발성 4종 수술비는 2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61세 이상은 2만원, 10만원 좀 보장이 축소가 되고요. 하지정맥류와 치액 수술로 5일 입원했다, 예를 들어서 수술도 같이 했다, 그럼 95만원 보장이 돼요. 실비에서 병원비 외에 진단금으로요.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은 15일 15만원, 여기 각각 3개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5일, 그래서 75만원이고요. 수술하시면 20만원, 합산해서 9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심내혈관 3종은요, 계속 치료하시면은 이번 수술이 또 재진단에도 보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출혈, 뇌출혈, 그 다음 뇌경색, 이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I64, 67, 68 이렇게 나눠졌고요. 심혈관은 협심증 202425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데, 최초 진단, 재진단 코드가 다르면 재진단만으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최초 진단, 재진단 코드가 같으면 입원해도 수술해도 보장이 됩니다. 단, 의원이나 치과, 한바, 요한병원 입원비는 제외가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계속 치료비 예시가 나왔는데요. I60.1, 68.1이 이게 재진단이 코드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재진단으로도 진단비가 각각 나온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67.1, 그 다음 67.5, 이거는 코드가 같아요. 그 앞에 .5 뒤에는 거의 다 이제 내용이 67.몇, 67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지만 입원비나 수술비는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가사 도우미도 이제 지원이 돼요. 뇌혈관과 신장질환 받으면 솔직히 진단비도 나오지만 가사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이나 이런 게 지저분해지겠죠. 아니면 가족 누군가가 이 가사를 도우미를 따로 대신해야 돼요. 아니면은 방이 그냥 지저분하게 해서 따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을 받으면은 가사 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방이나 욕실이나 바닥이나 먼지 제거,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이런 4시가 기본 제공이 되고요. 이건 100회 지원이 돼요. 그래서 100회 지원을 보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말 그대로 50회 지원 받았어요. 근데 50회는 지원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럼 1회만큼 현금으로서 계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만큼 곱하기 해서 지급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사 도우미 100회에 따로 지원을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면요. 이제 잠시만요. 1회당 48,000원이라고 그러네요. 48,000원 보장이 되세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50회 썼는데 50회 남아있어요. 그러면 50회 곱하기 48,000 하면 얼마예요? 240만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100회 이거 필요 없다,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480만원이 일시금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4만원보다는 솔직히 이렇게 가사 도우미를 받는 게 낫죠. 요즘에 인건비 워낙 비싸잖아요. 넘어갈게요. 주요 질병 인수 예시. 여기 보시면 자유 인수예요. 대상 질환은요, 대장용종, 뭐 자궁운종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다 보장이 돼요. 왜냐? 뇌혈관이나 솔직히 허혈성 심장 질환은 솔직히 이 부분과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승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은 바로 승인이 가능하다. 이건 나중에 담당 설계사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유 인수된지 고지사항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뇌졸중 급성심경세 진단비는 충분한 고기 위해서 혈관 질환은 업셀링 플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설계사 용이기 때문에, 업셀링은 뭐냐면 요즘에 암이나 뇌혈관 신장 질환,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많이 가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사람들이 솔직히 안 보면 두둑히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심혈관이나 뇌혈관 진단비는 보험료가 솔직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가입을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좀 이제 꺼려 한다는 거죠. 근데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인데 35대 미만은 15,000원으로 가입이 돼요. 이제 3만기로 해서 3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한번 상품 구성 볼게요. 자, 심내에 장애 진단은 1,000만원 되고요. 심내 질환비 이제 각각 1,000만원씩 보장이 되고, 이제 뇌혈관 진단비 100만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3종 계속해서 100만원,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제 부정맥과 심부전증 협진증이 보장이 되는 게 1,000만원이고요. 심혈관 질환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1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이제 3종 세트 계속 치료비 1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 박리 이제 같이 탑재된 게 4대 혈관이 1,000만원, 주상경화증 100만원, 그 다음에 이 7종으로 관열로 수술하시면 2,000만원, 비관열로 2,000만원, 근데 심내 특정 진단비 가사 도우미 지원을 받으시면 480만원. 진단비를 받으시냐 아니면 100회에 따로 가사 도우미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내 질환 심한 장애 진단 받으면 1억이 보장이 되시고요. 4종 세트 하지정 메뉴 치액 등 보장이 되는 거 20만원. 남자 나이로는 40대 기준으로 17,710원이고요. 여자 나이는 9,059원이에요. 이거 9,050원 스타벅스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50대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좀 두 배 이상 올라가죠. 남자는 35,000원 정도, 여자분은 2만 원도 보장이 된다. 자, 혈관 질환 종합 플랜이에요. 자, 부정맥 협진증 진단 수술비가 3,0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대동맥 반이 진단 수술 시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주상경화증 진단비 수술비가 2,1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하지 정맥류와 그다음에 치액 수술비가 5일 입원하시면 45만 원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장애 진단 1,000만원, 뇌혈관 1,000만원, 뇌혈관 뇌졸중 포함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계속 치료비 100만원, 그 다음에 부정맥, 그 다음에 심부전 협진증 포함해서 1,000만원, 그리고 밑에 급성증 포함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심혈관 계속 치료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다발성 혈관이 20만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동맥 박리 1,000만원 보장이 되고요. 주상경화증 100만원, 그리고 관여 2,000만원, 비관여 2,000만원, 그 다음에 가다도우미 480만원, 그 다음에 심한 장애 진단비가 1억, 그 다음에 밑에 입원단 1일부터 180까지가 5만원, 1일부터 180이 요양병원이 2만원이에요. 밑에 요양병원이 2만원이고 요양병원 제외는 5만원 된다. 여기 보시면 40대 기준으로 27,000원이고요. 여성분은 13,000원, 50대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2배인 55,000원, 여성분은 29,000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자, 51세에서 60세에 위한 혈관질환 10석 플랜이에요. 보험료가 아무래도 40세, 30세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지만 아무래도 50대에서 60대는 집중해서 좀 이제 보장을 받을 연세잖아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부정맥 협진증 진단비가 수술비가 1,200만원 탑재가 됐고요. 대동맥 박리가 진단 수술 시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주상경화증이 1,100만원, 치액 하지 정맥류가 수술 시 5일 입원 시 45만원 플랜이 있어요. 이건 아까 전에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1,0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00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2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계속 치료비가 100만원, 그리고 심혈관이 200만원, 그 다음에 2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심혈관 3종 세트가 계속 치료 시에 100만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5대 혈관 진단비 대동맥 박리 포함해서 1,000만원 보장이 되시고요. 근데 5대 혈관 질환비가 주상경화증 포함해서 100만원, 네, 심내에 5대 혈관 질환 7종 수술비가 관열은 1,000만원, 비관열도 1,000만원. 거의 또 그냥 수술하시면 그냥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1,00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48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혹은 100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지정 메뉴 치액 등이 20만원 보장이 된다. 자, 55세 기준으로 남자 나이는 55세 기준은 36,000원이고요. 여자 나이는 2만원대 초반, 60세 기준은 38,000원, 그 다음에 여자 나이는 29,000원이 보장이 된다. 자, 내용 어떠세요? 자, 7월 중순부터 나온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가입이 되어 있다면 좀 이렇게 서브적으로 이제 저렴하게 따로 케어 서비스를 보장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보험료도 저렴하시고 중복해서 보장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실속 플랜으로 40세나 50세 기준으로 2-3만원이면 가입이 되시니까 저렴하게 원하신다면 이제 신상품 이제 건강한 심혈케어 이 상품으로 하나 현대상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저한테 전화나 아니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가상 설계로 해서 가입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